여덟 두둑에 여섯 개, 여섯 단을 고구마를 심었는데 더위와 추위에 의해서 약 한 60% 정도가 고사해서 여섯 단 심은 밭에 네 단을 사다가 보시간 고구마 밭입니다. 보시간 고구마들이 건 90% 이상은 살아서 빈 곳이 그 없을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제대로 고구마 밭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. 고구마 먹기, 올해 고구마 먹기 참 힘드네요. 다른 분들도 저기에서 갑자기 더웠고 그래서 말라 죽었고,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너무 차가워서, 고구마는 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차가운 밤 기온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말라 죽은 밭들이 부지기수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고구마를 빨리 좀 심으신 분들은 50% 정도 고사해서 다시 보시간 분들이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. 여기 김포 쪽은요, 김포는 북부 쪽이어 가지고 기온이 더 차가워서 그런지 많이 죽어서 보식들을 많이 했습니다. 제일 처음에 황금고구마 이거 14,000원, 한 단에 14,000원에 심은 고구마 밭인데, 나중에 그 저희 아시는 분이 해남에서 고구마를 모종을 사오셔서 네 단이 남으셔가지고 택배비만 한 단에 5,000원씩 달라고 그래서 얼른 갔다가 보시간 겁니다. 그렇지 않았으면 약 한 30% 정도밖에 안 되는 고구마 밭을 원망하면서 1년을 보내야 되겠죠.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. 동기들 마음은 곡식이 빼곡하게 차서 빈 곳 없이 이렇게 자라는 걸 바라겠죠. 여기저기 빈 꽃들이 있고 죽어 있고 그러면은 밭에 나왔어도 기분이 좋지가 않죠.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부 살아서 움직일 때는 농부들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. 그게 농부들 마음이겠죠. 고구마 밭 옆에는 작년에 고추 심었던 곳에 고랑이 강낭콩 열심히 덕 만들어 줄 필요도 없이 작년에 고추 심었던 곳을 그대로 이용해서 편하게 고랑이 강낭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재배하시면 고추 돌려짓기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. 드디어 비가 내리네요. 곡식한테는 단비가 되겠죠. 이제 여기 고구마 싹들이 약 한 30cm 정도
줄기가 뻗어나가게 되면 가운데 비닐을 찢어서 약 한 뼘 정도 손바닥만 흙으로 네 다섯 마디 정도를 눌러서 덮어주면 거기에서 고구마 뿌리가 내려서 거기에서 고구마가 많이 열리더군요. 그렇게 해줄 겁니다. 30cm 정도 자랐을 때 부설을 해주게 되면 고구마 증수가 엄청 됩니다. 작년에 그렇게 해줘서 아이고야 정말 엄청 캤습니다.